Flash 시 발초졌네 이거 군다 좋아요 콜키드입니다 오늘의 맵은 브리즈입니다. 1라운드 A러쉬 가는 상황, 미드에는 바이퍼가, 나머지는 메인에 가는 상황입니다. 바이퍼의 연막이 켜진 상황, 할 게 없습니다. 놀아주겠습니다. 에? 알탭. 바이퍼의 연막이 거의 끝날 때쯤 제 파이어볼로 상대가 숨어있을 위치에 던져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셋업, 정말 맛있는 셋업입니다. 삥 브리즈. 장전한다. 데코를 따고 우리 팀이 설치를 하는 상황. 하지만 장막이 내려가는 바람에 사이트에 있는 제가 견제를 해줘야 합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제패 미안. 2라운드 B러쉬 가자는 오더를 주고 1선 레이저를 보내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투 탭. 어찌저찌 3대3 상황. 상대 Z는 뒤를 돌고 있고 나머지 상대는 정보가 없는 상황. 피닉스의 장막과 불로 뒤를 확실하게 틀어 막아주다가 저의 아이템이 끝나면 플래시로 따주겠습니다. 플래시 씨 발초졌네 이거. 쓰리. 우리 팀이 잘려 나가고 저는 장전을 하는 상황. 상황이 진짜 씨 발초졌네 이거.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황 바이퍼, 너는 영웅이야. 우후 바이퍼 가디언 장인답게 개 간지나는 가디언을 주었습니다. 존나 못생겼네. 포지션은 비 하나 미드 하나 빚었습니다. 이런 씨. 최대한 이 가디언으로 변수 창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을 딴 상황, 조금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각쪽 얘기를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다리 씨. 레이저 혼자 담고 상대 제트 레이나 남은 상황.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응? 우! 웰플레이. 현상의 양운이었다 레이저야. 3대 0라운드. 남은 인원 2대 3.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황 바이퍼,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어 이제. 와, 주새끼 같은 새끼. 그냥 죽어버려, 이 새끼야. 저지 들고, 이 새끼야. 벤달 들고, 머리 맞으면 한 방이잖아, 이 새끼야. 죽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오, 바이퍼! 라운드는 4대 0, A러쉬 상황입니다. 대꼴딱지 플래시를 날려주면 역시나 킬이 들어옵니다. 나이스. 레이즈가 백사이트에 의해 죽은 상황. 견제해주겠습니다. 우리 팀 바이퍼가 미드러 헐킹을 하느라 바빠서 장막을 못 켜는 상황. 제 장막을 이용해 각을 최대한 막아주겠습니다. 어라?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은근슬쩍 힐 해주면서 예상 못하는 피킹 타이밍에 피킹을 해 변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라운드가 매우 마음에 드는 5대0. 이번 라 무조건 이겨서 흐름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줌샷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포지션은 현재 CT만 보면 되는 매우 안전한 상황입니다. 벤달 팬텀과 같은 라이플로 줌을 하게 되면 1.25 배율이 생기게 되면서 상대 머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줌을 안 했을 땐 초당 9.75발, 줌을 했을 때는 초당 8.8발, 초당 1발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게 큰 차이일까요? 벤달은 머리만 때리면 상대가 죽습니다. 즉 초당 몇 발이 나가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줌을 하면 탄퍼짐 및 반동 약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머리가 커지고 반동과 탄퍼짐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교전하기에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줌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킹을 할 때 교전을 시작했는데 원거리가 아닌 난전이 펼쳐졌을 때, 상대 플래시가 많을 때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줌을 하면 이동 속도가 약 30% 줄어들고 준경 배율 감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느려지면서 평소 플래시를 피하던 감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줌샷 이거 개사기임 진짜로. 없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라운드는 6대0, 비러시 상대 바이퍼 궁핀 상황입니다. 피닉스 궁을 키고 최대한 바이퍼를 찍어주고 가겠습니다. 아, 줌샷이 진짜 괜찮네. 뭔가 있어. 이건 써야 돼. 죽어. 아, 나 핵인가?
나이스. 우리 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Just one fucking round야. 괜찮아. 8대 1라운드. 3대 4가 아니라 3대 3. 아, 이 아니라 2대 2라운드입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fucking flash. 나라라 슈퍼보드. 기회가 왔습니다. 전 혼자 상대는 3명 남은 상황. 노컨 뒤 피라미드 하나. 얘는 몰라요. 플래시 두 개 다 있는 상황. 이건 무조건 이겼습니다. 라운드는 9대 3.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입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 새끼야! 침착해 씨발. 아, 챔버 레전드. 나이스 바이퍼. 오! 쓱쓱. 근데 솔직히 피닉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진짜로 이 수비 때 별로 할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들은 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혹시나 여기서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아, 눌러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지역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쪽에다가 감사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리액션으로 에이스 보여드릴게요. 밋 인사이드 밋 밋. 그치. 수비팀 승리. 예, 아무튼 여러분들 월요일에 이렇게 해서 피닉스 나이스 승리 승리. 와, 진짜 말린 게 확실히 풀렸다 진짜로. 아, 제 전적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보이시죠 이 5연패.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무릎 꿇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유튜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봐.